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기겁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기겁이 뜻이 뭐냐면 기가 센 겁쟁이라는 기가 센 겁쟁이를 줄여서 기겁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분께서 정말 정말 또 귀신을 많이 목격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랑 다른 세계에 좀 사셨던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기겁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늦은 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이때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을 텐데, 그 일들을 네. 또 중요한 부분들 좀 이렇게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조금 추려서 간단하게. 네, 재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재미가 있든 없든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Let's get it! 저희 배경을 좀 얘기를 하면은요. 돌비님이랑 얘기했을 때 영안인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영안이 아니라 그냥 환경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이라도 저와 같은 환경이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저희 이제 친할머니가 무속인을 하셨어요. 무속인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 친정엄마가 원래부터 그랬던 건지 아니면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좀 성인이 돼서 들었던 얘기가 할머니가 저희 이제 그러니까 저희 엄마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를 신딸로 두고 싶어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대가 세니까 큰 신이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서 엄마를 좀 많이 괴롭히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귀신도 되게 무서워하고 학을 때는 그 정도로 싫어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가 귀치 같은 것도 다 냄새가 맡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히스테리아 심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점집 가면은 너는 신받아라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저희 할머니가 양반집 규수였어요. 규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서 이제 집안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큰아빠가 이게 너무 창피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할머니의 신당을 다 엎어버리고 거기다 불질러버려가지고 다 태워버렸대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신을 끊은 거라서 그때부터 저희 집은 이제 신벌이 내려오거든요. 아, 잘못 끊었구나. 네, 그러니까 신을 이렇게 보내는 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강제로 단절을 시켜버린 거라서 예. 이제 신벌이 내려오고 이제 저는 신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 줄초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줄초상이 일어나는 게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 제삿날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할아버지 제사 지내고 어르신들 이제 집에다 모셔다 드린다고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진짜 네. 대형교통사고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 아버지가 그 좀 착해가지고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저희 아빠만 돌아가시고 핸들을 좀 많이 꺾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다른 분들은 다 살아나셨는데 예. 뼈가 다 부러졌어요. 정말 뼈가 다 부러지고 막 머리 열어가지고 수술하고 막 되게 심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시달리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한테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네. 귀신 같은 걸 되게 싫어해요. 네네.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속이 세습으로 내려올까 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누름구슬 다 하셨거든요. 다 하시고 눌렀어요. 누르고 자식들한테는 귀신에 대한 얘기를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귀신이라는 게 세상에 있구나 하는 거를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아, 그전에는 몰랐고. 네,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귀신이랑 사람이랑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제가 되게 어릴 때였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집 앞에 엄마, 아빠 쓰는 그 장우산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비 맞으면서. 네. 근데 그 교복이 그때는 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제시대 때 입었던 그 교복 있잖아요. 일제식 교복. 아, 일제 강점기 때.
네네. 일제 교복을 입은 남자 고등학생 한 명과 여자 고등학생 두 명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 너네 집에까지 가는데 우리가 우산이 없으니까 우산 좀 씌워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사람이랑 귀신이랑 구분을 못하니까 진짜 사람인 줄 알고 알았어 내가 집 앞까지는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러면서 우산을 같이 쓰자 이랬거든요. 네. 근데 우산을 원래 사람이고 그 고등학교쯤 되면은 거의 그 사람들이 키가 크니까 제 우산을 그 사람들이 건네받아서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든가 아니면 저를 들고 우산을 쓰고 갔을 텐데 제가 키가 되게 조그맣는데 그 우산 속으로 그 세 사람이 쑥 들어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사람이 여기 우산 안으로 들어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까지 우산을 피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너 왔니?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되게 단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 알아서 가겠지 그러면서 집에 간 거예요. 그냥 갔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 여자 중에 한 명이 계속 저하고 놀아줬어요. 네.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제 기억에 소꿉놀이도 같이 하고 술래잡기 뭐 숨바꼭질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계속 놀아줬거든요. 근데 자세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제가 뭐가 좀 그 사람한테 삐졌나 봐요. 저 삐져가지고 아 나 너랑 안 놀 거고 언니랑 안 놀 거고 나 집에 갈 거다 언니랑 놀기 싫어졌다 그러면서 언니 노는 거 이제 실수하다 막 이러면서 가는데 그 사람 계속 놀자고 막 잡았단 말이에요. 네. 제가 아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이러면서 가는데 저희 동네가 저희 엄마 아빠가 가난하셔가지고 달동네 같은 데서 살고 있어가지고 언덕이 되게 심했거든요. 네. 근데 그 가파른 언덕 밑에 빌라촌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 언덕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빌라가 바로 앞에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가파른 언덕길에서 집에 간다고 했더니 뒤에서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확 밀렸으니까 안 넘어지려고 발을 구르다 보니까 뛰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달리는데 여기에 가속도가 붙으니까 속으로는 아 여기에서 내가 뛰는 걸 멈추면 넘어지겠다 어떡하지 어떻게 멈추지 이러면서 고민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빌라가 있었는데 그 빌라가 반지하가 있는 빌라였고 이게 앞에 문이 유리로 된 문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유리가 안에서 바깥쪽으로 열어야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고 안쪽으로 열면은 그 유리 문하고 벽하고 그 간격이 되게 좁았거든요.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좁았는데 저를 뒤에서 밀었던 언니가 그 앞에서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문을 안쪽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안쪽으로 문을 열어주고 그 언니는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못 멈추니까 그대로 쭉 달려가가지고 빌라 밑에 지하층까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걔네에서 굴렀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저희 엄마가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었으니까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서 애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가지고 지금 피범벅이다.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머리가 이렇게 찢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그러니까 이마 쪽에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마를 꿰맸어요. 여섯 바늘로. 그리고 나서 그 언니는 더 이상 안 보였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좀 어리고 되게 단순해가지고 야, 나 꼬맸다. 이거 봐라. 나 꼬맸다. 이거 자랑하러 다녔거든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엄마한테 누가 나 밀었고 누가 괴롭혔고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커서 생각이 나는 거 갑자기 문득. 근데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뒤에서 밀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앞에 먼저 가 있어. 맞아. 그런 적이 한번 있고 그리고 좀 더 컸을 때 어떤 언니가 계속 놀아줬어요. 같이. 그 언니도 현대인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맨날 같이 놀아주는데 뭐 그네도 같이 태워주고 술래잡기도 같이 하고 제가 막 그때 당시에 뭐가 불만 있으면 막 꽁해가지고 그 언니한테 가서 막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계속 뽀뽀를 한 번씩 해달라는 거예요. 입에? 네네. 입에 뽀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으니까 뭐 여자끼리인데 뭐 뽀뽀 정도 해줄 수 있지 이러면서 뽀뽀를 두 번 해주고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뽀뽀하는데 그 언니가 제 입술을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왜 물어? 여길 왜 물어? 네가 왜 물어? 막 이러면서 제가 엄청 화를 냈거든요. 나 너랑 이제 안 놀 거라고. 집에 갈 거라고. 나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생각이 난 건데 우리 동네에는 놀이터가 없네. 그 언니랑 분명히 큰애 타고 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동네를 제가 나중에 찾아갔었어요. 좀 더 커서 갔는데 좀 몇 년이 지났으니까 놀이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발전을 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좀 더 크고 생각이 성숙해졌을 때 갔을 때도 놀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그럼 잠깐만. 그 뽀뽀해달라는 거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냥 좀 단순히 지금 제보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아 이게 이렇게 해서 길을 빨아가는 건가? 아. 그 잡아먹는다고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빨려고 했었던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친절하고 되게 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착하고 얼굴도 되게 예쁘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저랑 잘 놀아주는 착한 언니들은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 이거 귀신이 나쁘네. 보니까 하는 짓거리들이. 네. 그러니까 꼬드겨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랑 같이 자야 되니까 엄마 옆에 꼭 붙어서 자는데 그때 당시에 아빠가 이제 누워서 자던 자리에 제가 누워서 잤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희 집에 원형 철제로 된 옷걸이가 있어요. 일자로 된 일자 옷걸이인데 이게 되게 무거워요. 한 15kg 돼요. 밑에 바닥이 다 쇠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웬만해서는 안 넘어지는 건데 자다가 그게 제가 누워있는 자리로 확 엎어지니까 저희 아빠가 이거를 자다가 쎄해가지고 일어나서 그걸 잡았대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야, 너 아빠 아니었으면 너 오늘 죽을 뻔했다고 막 이러면서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네.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 자리에서 자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가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가해자 쪽에서 맨날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네. 막 문 두드리고 창문 두드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합의 보자고. 근데 저희 엄마 절대 문 안 열어주고 열어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도 창문이 막 두들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되게 심하게. 그래서 자다가 이거 뭐지? 나쁜 사람들이 우리 집에 또 찾아와가지고 창문 두드리나? 하면서 아 누군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정말 노숙자 같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머리 막 떡지고 막 수염 떡지고 막 씻지도 않고 깨재재하고 이빨도 충치로 막 썩어있고 막 이런 할아버지가 저희 창문에 붙어가지고 미친 듯이 창문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귀신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때도 귀신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막 울면서 빌었어요. 제발 문 좀 흔들지 말라고 창문 흔들지 말라고 너무 무섭다고 아저씨 가시면 안 되냐고 할아버지 가시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울었거든요. 그 며칠째 거기서 잘 때마다 그걸 계속 겪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겪다가 잠도 못 자고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자리 좀 바꿔달라고 여기서 좀 무섭다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가 하루를 바꿔줬어요. 근데 엄마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그날 거기에서 자고 정말 무서운 꿈을 꾸고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다 찾으면서 일어나가지고 불부터 켰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원래 신앙 이런 거를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대. 그때 한참 주변에서 성당 다녀라 막 이럴 때여서 네.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겪게 했구나 해서 엄마가 바로 천주교로 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두 번 다시 자리를 안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자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부터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혼자서 잤거든요. 되게 억울한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자고 혼자서 잘 때도 가위에 눌리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가위에 눌리는 게 그 할아버지 보는 것보다 더 강도가 약한 거예요. 아, 그렇지. 이 정도면 그냥 버틸만 해 이러면서 거기서 잔 거예요. 진짜 해피하게.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일 있었는데 엄마 왜 자리를 안 비켜줬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야 나도 사람인데 살고 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배신감 느껴지게. 엄마 그죠?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도움을 받았던 일도 있었어요. 오. 이게 아버지가 아직은 살아 계실 때였고 제가 이제 그때 골목길을 막 놀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가 되게 좀 안 좋은 동네라서 그 골목 사이가 되게 좁아요. 폭이 차가 한 대가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데여서 원래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차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택시였는데 그 택시가 되게 노개념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린애가 길 가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쌩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뒤에서 누가 위험해! 이러면서 확 잡아가지고 차하고 그 담벼락 사이 쪽으로 담벼락 바짝 붙여가지고 확 당겨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벼락에 싹 붙고 간신히 차가 지나가는데 제 발을 밟고 지나갔거든요. 너무 좁아서. 그러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리니까 이게 뺑소니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일단은 차에 안 치였으니까 와, 씨, 나 살았다 이러면서 누가 나 도와준 거지?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고 그 담벼락에 제가 이렇게 잡아 당겨졌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게 좀 성인 여자의 목소리였거든요. 당겨지려면 어른이 서 있을 만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간이 정말 1cm도 없이 그냥 담벼락에 확 붙어 있었거든요. 제가. 예. 근데 뭐 저는 그때 뭐 어렸으니까 그런 것도 막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울면서 막 엄마 아빠 뭐 택시가 밟고 지나갔다고 막 울면서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있고요. 도와주긴 했네. 그래도 잠깐이라도. 네, 근데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은 안 보여요. 오. 보이지가 않아요. 오.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라도 이제 꿈을 꾸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예지몽 같은 걸 몇 번 꾼 적이 있는데 그때 꿈에 나와서 부탁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좀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사지가 멀쩡하지가 않아요. 되게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예. 근데 정말 나빴던 애들은 다 예쁜 모습으로 오거든요. 오, 홀려야 되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최근에 이거 돌비를 너무 열심히 봐서 네. 돌비 방송 열심히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영환이 있는 분들 옆에 있으면 그 영환이 이렇게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묻잖아요. 같이 본다든가.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할머니가 무속인을 하셨고 네. 그리고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눌렀지만 그거에 대한 기운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세습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세습이 한 달에 건너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 기운이 나한테 묻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되게 평범하게 나름 평범하게 살고 있어서요. 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유난히 많이 봤던 이유가 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달동네였어요. 네. 근데 산에 바로 연결되는 동네였거든요. 되게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아직도 이렇게 무속인들이 실력을 닦기 위해서 맨날 올라가서 비는 산이에요. 기도터구나. 네, 유명한 산이에요. 오. 그러니까 그 산 바로 밑에서 살고 있었고 학교도 그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뭐 소풍을 가면 무조건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 동네는 놀이터가 없었어요.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놀만한 데를 찾으려면은 그 산에 약수터로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어른들 운동기구 같은 게 조금씩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거기를 도장 찍게 하듯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때는 산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꿔진 게 아니라서 산태도 되게 험하고 산길도 되게 좁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길을 알아야지 약수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산세를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 동네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눈 감고도 왔다 갔다 했어요. 하도 많이 가서.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날도 똑같이 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원래 아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아 해지기 전에 집에 가야겠다. 엄마한테 혼나겠다. 이러면서 내려가는데 원래 가던 길로 내려왔는데 다른 동네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산이다 보니까 이게 갈래갈래 길로 해서 다른 동네로도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음 보는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랑 남자애 한 명이 있었는데 아 이거 이상하다. 이거 우리 잘못 왔나 보다. 다시 올라가자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처음 자리로 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또 다른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아까 본 동네랑 다른 동네. 그거를 한 세 번을 반복하면서 세 번 다 다른 동네를 겪고 오는 거예요, 다시. 근데 해가 막 지고 있고 우리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자꾸 길이 우리 원래 길로 갔는데 왜 이상한 데가 나와? 막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엔 어떤 아저씨가 그 메리아스 있잖아. 다 늘어진 메리아스. 그때 당시에는 90년대였어요. 그 아저씨들 그때 한참 메리아스 늘어진 거 막 입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름이어서 이 메리아스에다가
정말 반바지, 트렁크 반바지, 이게 팬티인지 반바지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집에서만 입을 법한 그런 모습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세가 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는 동네 애들도 산에 가서 놀자 이러면은 운동화에다가 긴팔 긴바지를 입고 올라가요. 이게 다 살이 쓸려가지고. 근데 그 아저씨는 삼색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예요, 맨발에. 아, 아디다스, 아, 그거, 아디다스 삼색 슬리퍼 써대요. 아, 저 아저씨 뭔데 왜 저러고 댕겨?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가, 야, 너네 데려다 줄 테니까 따라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되게 그 아저씨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네. 집에 데려다 준대. 저 아저씨 따라가면 된대. 이러면서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그 아저씨가 산길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야, 여기 너네 자꾸 뒤돌아보면 여우가 따라올 거니까, 여자애는 너는 겁이 많을 것 같으니까 한 번씩 뒤를 봐도 되거든? 그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남자애 너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여우가 따라오고, 여우가 따라오면 자꾸 뒤돌아 물려간다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겁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우를 볼까 봐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저씨 뒷모습만 보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하는 게, 이렇게 따라오는데 제가 산에서 밤이 되는 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해가 다 져가지고 달이 떠 있는 거예요. 예. 산에서 이렇게 나무 우거진 사이로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야, 진짜 달이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막 이러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그 남자애는 무서우니까 자꾸 뒤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여우가 따라오나 안 오나. 안 돼. 걔는 계속 확인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일단 걔가 보든가 말든가 난 무서우니까 그 막 따라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기 산 등산로 입구가 이게 되게 탁 트여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딱 도착을 하면은 각 마을의 동네 그 골목골목길이 한눈에 다 보여요. 예. 거기가. 그리고 그때 가로등도 다 있어가지고 되게 환하고 밝았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아, 우리 동네 왔다, 진짜 다행이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니까 아저씨 고맙했는데 아저씨가 없어졌어요. 헐. 그 골목이라도 갔으면 그 아저씨가 가는 모습이 보였을 텐데 그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어렸잖아요. 엄마한테 죽었다, 나 이제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된다, 엄마. 엄마한테 혼났다, 너 빨리 가라 하면서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왔는데, 이게 좀 나이가 먹고 나서 생각이 든 건데, 그 아저씨 우리 집 어딘지 어떻게 알았지? 우리 집이 어디예요? 이렇게 안 가르쳐줬어요. 데려다 준다고만 했지. 네. 예. 어떻게 알았지? 이거랑 그 내려올 때도 산이 되게 험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는 되게 빠르게 척척척척척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는 아디다스 삼색 슬리퍼 신고 있었잖아요. 예. 그 아저씨는 어떻게 내려갔지? 그 아저씨는 어디로 간 거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그냥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귀신의 존재를 모를 때 겪었던 거라서. 아니, 잠깐만. 이게 평범하다고 얘기하신 거죠? 아, 그때는 예. 엄마의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이제 왜 엄마랑 떨어져서 독립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거의 안 생겼어요. 아, 아니 근데 그 네. 아저씨 존재도 궁금하긴 하지만 왜 그 아저씨가 네. 기겁님은 뒤돌아봐도 된다고 했는데 그 남자인 네. 그 친구는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절대 그렇게 말을 네, 했을까요? 그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 얘기도 있어요. 오, 예.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 남자의 집에 가가지고 누구야 놀자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걔가 뭐 밥을 먹고 나온다든지 막 그래요. 그래서 걔네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이런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네, 누구야 놀자 이랬는데 걔네 엄마가, 아, 그 누구 지금 아파서 너랑 못 놀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냥 다른 친구랑 놀아야지 이러면서 걔 몇 번 갔다가 그냥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번에 좀 정리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걔 집에 들어가서 놀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애 집을 아예 잊어먹었어요. 가는 길도 잊어먹었고 그 애가 어디에 살았다는 것 자체도 잊어먹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좀, 그러니까 엄마가 머리를 맨날 파마를 했단 말이에요. 되게 네. 아줌마 파마 뽀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미용실에 같이 가서 앉아있어요. 그 약 닫을 때까지 같이 앉아있는데 아줌마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집 애기가 백혈병이었고
갑자기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걔랑 놀지를 못했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걔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걔네 집 가는 방향이나 걔네 집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근데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예. 1학년 때였고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네 집을 나중에도 제가 다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다 하고 있었는데 걔네 집만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 남자인 친구는 사람은 맞는 거죠? 그것도 모르겠어요. 와. 그러니까 저는 맨날 걔랑 놀았는데 걔 얼굴조차가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어떻게 귀신이랑만 이렇게 노셨지? 귀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걔네 엄마도 귀신 본가요? 아니면 전 이런 해석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맞는데 그 아이는? 근데 네. 죽을 운명이니까 기억이 안 났던 게 아닐까? 좀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리하면서 아, 왜 기억이 안 났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정리하면서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이거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으셨네. 그럼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었나요? 이거는 좀 커서 겪은 네. 건데요. 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예, 무속적인 얘기가 좀 들어가요. 괜찮아요. 예. 네. 제가 중학교 때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할머니가 무복을 입고 나와서 저한테 무복을 막 입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산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저 막 안 가겠다고 버티고 막 힘쓰고 막 이러는데 할머니 힘을 못 이겨서 질질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끌려가서 할머니가 방울이랑 부채를 들려줘요. 방울이랑 부채를 막 들려주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런 거 주면 뭐하냐. 너 할머니가 좋으면 할머니만 해라. 아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지금 끽해야 미성년자인데 뭐 내가 내림굿 받을 돈이 어딨고 내가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엄마가 믿어주고 돈을 내줄 것 같냐. 그 짠순이 엄마가. 이러면은 난 신병 걸려서 죽기밖에 더 하겠냐. 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내가 보면서 엄청 화를 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꿈의 산이었는데 그 산 위에 버드나무가 되게 밝게 있었어요. 그 네. 버드나무 자체가 빛이 나는 것 같았는데 꿈 배경은 밤이었는데 그 버드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울하고 부채를 막 들고 가서 버드나무 뿌리 쪽 흙을 막 파간 다음에 거기에다가 방울이랑 부채랑 다 이제 다시 묻어놓고 내려오면서 갖고 가고 싶으면 할머니가 갖고 가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꿈이 끝났거든요. 저 그때부터 이게 좀 안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제 무서운 귀신들이? 아니요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 이게 중학교 때니까 중간고사를 보고 맨날 밤새가지고 벼락치기 하고 피곤하니까 좀 잤어요. 네.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 집 베란다에서 반대편 동 현관문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 구조였어요. 아파트였는데 이게 허공에서 관이 쑥 나오더니 그 관이 어떤 한 집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관을 이렇게 실을 차네요. 상여가 보이는 거여서 뭐지? 저기 누가 죽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이 설마 내가 헛것봤겠지 이랬는데 그날 오후에 그 집에 초상이 났어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초상이 나서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긴 너무 이제 집이 되게 좁아가지고 집에서 다 못하니까 아파트 단지 그 주차장에다가 흰 천막 해놓고 거기에서 손님들 오면은 거기에서 음식 주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초상이 나면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네. 저 말고 처음 보는 할머니가 한 분이 같이 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산 사람은 맞는데 할머니 얼굴에 까만 비닐봉다리 같은 걸 이렇게 씌워놔서 안 보이는 것처럼 그 얼굴만 안 보이는 거 까맣게 해서 뭐지? 이러면서 집에 왔어요. 뭐지? 이상하다 이러면서 왔는데 그리고 아, 나 좀 낮잠이나 자볼까 하면서 자고 있다가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동에서 추락사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연구 없냐. 수습해야 되니까 연고를 찾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생각했던 게 이거는 제 추측이긴 해요.
그 할머니인가 보다. 요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때 좀 한참 심할 때였어요. 심할 때여서 선무당집을 좀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이게 저는 네. 항상 그 영화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니, 네. 그 선무당집에서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네네. 때는 이럴 수밖에 없대요. 네. 아, 저는 그런 거보다는 몰랐어요.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요. 오, 저는 그렇지. 집에서 집안 내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피하고 싶어서 누룽구까지 했는데 자식한테 그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엄마한테 막, 엄마, 나 이런 무서운 꿈 꿨어. 이러면 엄마가 속으로는 엄청 식겁했대요. 근데 여기서 티내고 무서워하고 놀란 척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근데 뭐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선무당 짓을 하는데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선무당 짓을 하잖아요. 지금처럼 저 지금 귀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달립니다. 시달려요. 되게 막 가위에 눌린다든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달리는데 처음에는 아씨 난 인생이 되게 꼬였다, 뭐 괴롭히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선무당 짓을 하면 이게 시달리더라고요. 아, 너 나 알아봐? 너 나 알아? 막 이런 느낌으로 네. 아는 척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제가 막 귀신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귀신 목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애기들도 같이 겪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안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했던 얘기가, 야, 나오면 엄마 불러. 월세 달라고 그렇게. 아, 월세 보증금까지 받으세요. 아, 그래야죠. 그러니까 네. 왜 남의 집에 공짜로 와서 먹고 사냐? 돈 달라 그래야지. 애들이 막 웃긴다고. 이자도 받아야지.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선무당짓 했던 내용이 조금 재밌긴 해요. 그때부터가. 네, 재밌었어요. 저는 좀 재밌었던 게 그때 당시에 분신사바가 되게 유행을 했어요. 아, 예. 분신사바가 유행을 했고, 제 친구들, 그러니까 같은 반에 있는 애들이 맨날 학교에 남아가지고 분신사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귀신이 좀 보이니까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너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막 손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걔 어디 있는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있겠구나. 그러면 글로 가요. 그런 적이 있고, 이제 보통은 제가 생각했던 게, 에이, 누군가 한 사람이 손을 움직이고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저랑 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게, 잘 맞춘다고 되게 좋아했던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거부를 하다가, 야, 우리 다 돌면서 한 명씩 했어. 너만 안 했어. 빨리 해.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번 하게 돼요. 예.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어린 꼬마가 왔어요. 꼬마가 왔고, 이제 저희는 안 믿었어요. 저도 안 믿었어요. 분신사 처분 해보는 거고, 상대방이가 막 흔들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기말고사 시즌이라서 같은 반 친구가 자기는 중간고사 성적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보다 성적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아니라고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애는 되게 화를 내죠. 물어보네요. 아, 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아니야. 이건 짜입이야. 이건 사기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애들 학원 갈 시간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끝내는데, 얘 분신사바 끝날 때 끝내도 되냐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끝내야 되잖아요. 이걸 계속 안 끝내주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이거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장난 아니야? 막 이런 느낌으로 걔를 막 째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끝내주면 누나가 너 사탕 하나 큰 거 사줄게. 그러니까 빨리 끝내줘. 나 학원 가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태워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 친구가 그 재를 태워서 가져가고, 저는 아, 사탕 또 아유 돈 아깝다 막 이러면서 집에 갔단 말이에요. 또 별일이냐 있겠냐 막 이러면서 집에 가서 그냥 자는데, 꿈을 꾸는데 되게 백화점이었거든요. 백화점이었고 되게 오래된 촌스러운 백화점이었어요. 네. 규모 좀 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노란색 옛날 유치원 원복을 입은 남자애가 길을 헤매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엄마 잊어먹었냐? 막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누나가 엄마 같이 찾아줄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 엄마를 막 찾다가 안 나와가지고 아, 왜 니네 엄마 안 오냐? 왜 안 보이냐? 막 이러면서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이게 식당가였거든요. 식당가 그 입구 쪽이었는데 걔가 엄마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데리러 온다고 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다리면 된다. 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랑 같이 놀아주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걔네 엄마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니네 엄마 왜 안 와? 맡겨놓고 왜 안 와? 야 너는 근데 엄마가 안 오는데 여기 엄마 태연하게 있으니까 넌 엄마가 안 오는데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걔한테 막 승질을 냈어요. 그랬더니 걔가 저를 딱 보더니 하는 소리가 아 누나 근데 왜 내 사탕은 안 줘? 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일어났거든요. 자다가.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걔한테 막 빌었어요. 사탕 제일 큰 걸로 사주겠다고. 제발 나 좀 놔달라고. 나 너무 무섭다고 막 이러면서 울면서 빌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게 막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시계를 봤는데 그때가 새벽 3시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새벽 3시에 뭐 혼자서 뭐 편의점을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해서 아침에 되게 이른 시간에 그 태운제를 가지고 간 친구한테 문자를 했어요. 야, 네. 너 그거 어쨌냐? 그랬더니 아직 안 묻어놓고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나 이런 꿈을 꿨다. 막 이러면서 아침에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정말 사탕 큰 걸 하나 사가지고 그 쟤랑 같이 해서 늦게 줘서 미안하다고 막 사과하면서 학교 화단에다 묻어놨어요. 그러고 끝났는데 이게 제가 봤던 백화점이 있잖아요. 꿈에. 그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게 상품백화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엄마를 거기서 기다리다가 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겪었고 그리고 나서 그 시험 공부 열심히 한다는 친구 있잖아요. 네. 걔는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근데 시험 보는 당일 첫날에 아침에 왔는데 애가 사색이 돼서 온 거예요. 학교에. 네. 그랬더니 책상에 앉았는데 거기에서 왈칵 토를 하는 거예요. 토를 엄청 많이 하고 이제 선생님이 애기가 막 토하고 열나고 막 이러니까 걔네 엄마한테 연락해가지고 아이가 지금 계속 여기에서 토를 하고 열도 많이 나고 있다.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연락을 해서 걔네 부모님이 오셔서 걔를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근데 걔가 맹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맹장 수술을 하느라고 학교 기말고사를 다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점수를 어떻게 줄까 하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 학년 평균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그 애가 중간고사 때 당연히 학년 평균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말고사 때 그 학년 평균 점수로 점수를 산정해서 받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를 더 못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분신납을 네. 한 번 더 해요. 아이고 참. 근데 저희 친구들이 너무 이게 신기하고 막 이러니까 야,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해가지고 한 번 더 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그냥 심플하게 끝내줬던 건데 제가 그날 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어떤 파마를 하고 머리 하얀 아줌마 할머니 그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이 와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오를 막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줌마 여기서 뭐해요? 뭐 이랬단 말이에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남의 집에 와서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를 딱 보는데 저희 집에 그때 금붕어 8마리를 키웠어요. 저희 엄마가 금붕어를 얻어와가지고 애지중지하면서 금붕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저희 집 어항 앞에서 금붕어를 막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금붕어 8마리가 다다다닥 씹혀가지고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상태로 저를 보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엄청 무서운 꿈을 꾼 거잖아요. 그렇게 혐오스러운 거를 많이 안 봐가지고 막 미치겠는 네.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그때도 시간이 3시 30분인가 20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못 자죠.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밤을 새다시피 하고 아침 해가 뜰 무렵에 학교 가야 되니까 제 방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학교 가려고 나와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항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이고 물고기 다 죽었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키우던 금붕어 8마리가 다 물에 떠있어요. 다 죽어서 갑자기. 그 전날까지 멀쩡했는데. 그래가지고 8마리가 진짜로 다 죽어있었고 예. 일단 그건 엄마가 처리를 하고 전 되게 충격을 먹은 상태에서 학교에 갔죠.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이야.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명히 일반적이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잠깐잠깐씩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네네. 우리가 그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이 나 보여? 이거는 되게 흔한 건데. 저 그거 최근에 겪었어요, 그거를. 나 보이냐고? 아니요, 그게 네. 제가 저희 집에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어릴 때는 귀신이 하는 말을 사람의 달팽이관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전달됐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냥 이렇게 쭉 전달이 됐는데, 근데 최근에 겪은 게 제가 막 뭐 쓰잘데기 없는 악몽과 가위를 눌렸어요. 뭐 별 내용 없는 가위를 눌렸는데 네. 근데 제 딴에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제가 좀 자각몽을 꾸거든요. 이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무서운 꿈을 꾸면은 제가 스스로로 막 달래요. 아, 이거는 꿈이야. 이건 꿈이니까 지금 일어나면은 현실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어. 괜찮으니까 지금 일어나면 돼. 자, 우리 이제 무서우니까 숫자를 세고 숫자가 끝날 때 딱 일어나자.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그거를 해요. 네. 그거를 했었는데 제가 무서운 꿈을 꿨고 이게 이제 되게 좀 심각하게 나타나는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 숫자 5까지만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어나. 근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오. 그러고 나서 이거를 좀 몇 번 시도하고 딱 일어났어요. 이제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천장이잖아요. 누워서 잤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천장에서 어머, 쟤 일어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정말 이렇게 달팽이관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전달되는 내용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전 처음 그렇게 들어봐가지고 그날 되게 무서워가지고, 이게 되게 웃긴 게 가위에 눌려 몸이 안 움직인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몸은 다 움직여지는데 이게 공포심이 이렇게 압도당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저희 애기들도 같이 겪은 건데. 안 되는데 애기들은. 예. 저 애기들도 요즘 겪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집에다가 텐트처럼 2층 침대에다가 이불을 다 둘러가지고 텐트처럼 만들고 집에서 간이 캠프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주고 그 안에 스탠드를 새로 사가지고 스탠드를 이렇게 켜놨어요.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켜놨는데 제가 뭐 육아에 지치고 말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잘 생각을 안 하니까 야, 그럼 너네 잘 때쯤 되면 엄마 깨워라 하면서 먼저 잤거든요. 예. 근데 애기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다가. 엄마 무서워 무서워 귀신이야 막 이러면서 아 뭐야 그러고 일어났는데 엄마 우리 놀고 있었는데 스탠드가 갑자기 꺼졌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스탠드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야 이씨 뭐 타임 기능이 있었나 보지. 야 얘들아 그냥 자. 귀신 무서우면 빨리 자야 돼. 그래야지 귀신 안 무서운 거야. 그래서 재울락 눕혔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혼자 속으로. 내가 타이머 기능 있는 스탠드를 샀던가? 이러면서 스탠드 왜 갑자기 꺼졌지?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귀 바로 옆에서 그래서 무서웠어? 그 천장 목소리랑 같은 목소리로 이게 듣고 있을 것 같아 지금도. 그래가지고 일단 너무 놀란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실제로 듣는 게 거의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안 들은 척했어. 그냥 모르는 척.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저께도 화장실에서 누가 막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애들이 씻다가 엄마 이리 와보라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월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달라 그러라고. 그럼 바로 도망갈걸요? 귀신도 그러면 바로 도망갈 네. 거예요 아마. 아 중간에 싸우긴 했어요 한 번. 가위에 눌리는데 자는데 누가 이렇게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스르륵 열고, 그러니까 그날 아기가 자기 전에 엄마 저 문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야 뭐 없어 이러면서 그 형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막 손으로 휙휙 저으면서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서 사자 이러면서 잤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문에서부터 서서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발끝에부터 서서히 타고 올라오는 거죠. 머리맡까지. 처음엔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집은 내가 돈 주고 샀고 왜 니는 갑자기 얹혀 사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네가 나한테 지금 해코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좀 그라데이션 분노를 하나 봐요. 더 막 화가 나서 야, 내 잘됐다 죽여. 죽여. 나 죽여라. 네가 나 죽여라. 그리고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내가 지금 사람이라서 너를 어떻게 해야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죽으면 너나 나나 똑같은 귀신이야. 네가 나 죽이고 내가 귀신 되면은 내가 죽어서 끌려가더라도 내가 너는 하나 어떻게 하고 갈 거라고.
재미롭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띵 하고 튕겨나가더라고요. 튕겨나가서 문 밖으로 쑥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안 건드리더라고요. 야, 일단은 정말 진짜 어릴 적부터 이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지금 당장 잠깐잠깐의 네.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거지만 아직 이야기를 안 들려주신 또 하이라이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에 꼭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겁님 늦은 시간까지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모르겠어요. 이번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귀신을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은 또 귀신같이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잠깐잠깐씩 나타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절대 이런 것에 지지 마시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겁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깔끔하게 조곤조곤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기겁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것들 좀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항상 이런 분들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귀신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 대사 있죠?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다라는 게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귀신이 뽀뽀를 해달라? 이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아저씨를 만났을 때도 여자애는 뒤를 잠깐잠깐씩 돌아봐도 되는데 남자애는 절대 돌아보면 안 된다. 결국에 돌아봤던 그 남자는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들이 정말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